인간이 모든 일을 다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저는 왜 이 얘기를 꼭 굳이 그 네가 비판 안 해도 되는데 굳이 뭔 얘긴데 그것도 비판하느냐. 저는 방향 설정이 잘못되는 게 싫어서요. 이런 걸 초월해야 된다라고 전제하고 공부하시는 거랑 저는 초월하면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이 자체 안에서 해결해야 된다 우리가. 밖에서 답을 찾으려고 여기를 벗어나면 해결될 거야라는 주장을 저는 싫어해요. 이 안에서 해결해야 돼. 안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벗어나 버리려고 한다는 건 이건 제가 볼 땐 탐진치거든요. 그 자체가 이미 탐진치의 작용인데 어떻게 거기에 진리가 있겠냐는 거죠. 저는 제가 공부하면서 깨달은 진리에 저도 철저한 입장일 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공부한 진리에 어긋나는 주장들을 보면 제 입장에서는 사력을 다해 반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면 제가 잘못됐거나 그쪽이 잘못됐거나 분명히 둘 중에 누군가 잘못됐는데 제가 사력을 다해서 저항해 보지 않으면 사실 제가 잘못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온 힘을 다해 비판하는 중에 비판하다가 제가 잘못된 걸 제가 분명히 자각하면 입장 바꾸면 그만인 거고 진리를 아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이렇게 온 힘을 다해 비판하면서도 관찰해 보고 있는 거예요. 제 주장이 더 자명한가에 대해서도 또 그 제3자 입장에서 지금 계속 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막 얘기하다 어느 날 아 진짜 내가 좀 잘못된 것 같다라고 너무 선명하게 느껴지면 뭐 진리를 알아낸 거니까 좋은 거죠. 바꾸면 되죠. 기존 강의 다 내리고 바뀌면 돼요. 아니 뭐 바꾸면 되죠. 유튜브로 올리니까 힘들어진 게 예전에는 조용히 제 입장 바꾸면 됐는데 이제는 힘들어요. 너무 많은 말을 했어요. 그래서 입장을 바꾸기도 이제 바꾸면 막 그 다 홍보를 해야 돼요. 바뀌었습니다. 잘못됐습니다. 하고 유튜브에 올려야 되는 상황이 돼서 안타깝긴 한데 예전 백수 시절에는 조용히 제 입장 바꾸면 되는데 아침에 정했다 저녁에 바꾸고 이런 게 쉬웠는데 요즘 제가 이제 더 스트레스가 이런 강의 하나 하는 것도 스트레스인 게요. 제 에고 입장에서 스트레스죠. 요거 하나가 발표가 되면 제가 그 말에 구속이 된단 말이에요. 예전처럼 자유롭게 말을 바꾸고 할 수가 없어요. 그날 더 자명한 얘기 드리면 되는데 사실은. 근데 전날 한 말들이 다 유튜브에 올라가 있다고 생각하면 이거는 이제 스트레스죠. 그래서 좀 힘든 상황입니다만 그래서 오류가 없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사람이 매일매일 제 자신도 발전하는데 5년 전에 올려놓은 것에서 만족할 수가 없고 거기에서 오류를 제가 못 찾으리란 법이 없죠. 그래서 이 자체도 사실은 스트레스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 인간이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수용해야 됩니다. 완벽할 수 없다는 것을 저도 매 순간 수용하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계가 분명히 발견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이게 더 진실이라고 보기 때문에 완벽한 어떤 존재의 등장을 얘기하는 그런 철학에 대해서 저는 믿지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하지만 배워야 될 게 있어요. 이런 분들의 이런 철학적 탐구에서 배워야 될 게 있습니다. 보세요. 뭘 배워야 되냐면 이런 연구를 했다는 게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기독교 같으면 신이 어떻게 인간과 우주를 만들었나요? 그럼 뭐 어느 날 신이 창조하신 거고 신의 일을 알려고 하지 마 이렇게 하고 끝날 수 있어요. 넌 이단이야 이러면 끝입니다. 그런데 이 양반들은 연구하잖아요. 어떻게 아레아식에서 이 우주가 나왔을까요? 아레아식은 광명한 이 빛이죠. 이 빛을 좀 가려줘야 돼요. 이 태양빛만으로 우주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죠. 태양빛을 막는 별들이 있죠. 우주는 빅뱅 이론에서도 그래요. 시작부터 발산만 있으면 안 돼요. 발산이 양이라면 수축작용이 있어야 우주에 질량이 생기고 이 입자들이 생겨납니다. 그럼 누가 잡아줘야 돼요. 발산하는 걸 잡아줘야 돼요. 발산만 있다면 터지고 끝났겠죠. 근데 발산하는 걸 누가 막아줌으로써 우주에서요. 음과 양이 충돌하면서 입자들이 생기고 질량이 생기고 하는 존재들이 생겨나요. 이 작용이 동양에서 기본입니다. 양이 있으면 음이 있어야 우주 만물이 생겨요. 그런데 지금 이 아레아식도 그래요. 아레아식이 본각만 있다면 우주가 탄생을 안 했을 텐데 그 논리죠 지금. 무명, 밝음의 반대인 아레아식은 광명함인데 광명의 반대인 어둠이 있대요. 내재되어 있대. 빛 안에 어둠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몰랐지만 있었다. 뭐로 입증하느냐. 실제로 어둠이 작동했다니까 이거예요. 어둠이 작동 안 했다면 어떻게
아레아식의 우주적인 시각만 있어야지 어떻게 이렇게 좁은 소견에 에고의 의식이 생겨났냐는 거예요. 인식의 주체가 어떻게 생겨났겠냐는 거죠. 뭔가 어둠의 요소가 있었다는 거죠. 어떻게 질량이 우주에 생겨나는 거예요? 힉스 입자가 있어야 생겨나지. 누가 막았지 이거예요. 그래서 찾아냈잖아요. 있을 거라고 계속 이미 추정하고 찾아냈습니다. 그거 실험했습니다. 분명히 있어야 된다. 똑같아요. 이것도 영적으로. 양, 발사만 있으면 안 된다. 수축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 그게 있어야만 에고라는 게. 그래서 참나의 그 광명이 한 점으로 쪼그라들어서 에고 작용을 일으켜야 되잖아요. 그럼 음적 요소가 잡아줬죠. 그 음적 요소가 무명이에요. 그 무명이 잡아줬기 때문에 인식의 주체가 생기고 인식의 주체랑 쌍으로 인식의 객체가 생겨났다는 거예요. 이것들은 쌍으로 생겨나죠. 하지만 논리적 순서로는 보는 자가 있으니까 대상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쌍으로 생겨난 거죠. 주체가 있는데 객체가 없는 주체만 가능한가요? 안 됩니다. 주체 객체는 함께 생겨납니다. 지금 논리적 선후예요. 이건 논리적으로 보는 자가 먼저 있고 객체가 생겨났다. 자 보세요. 무명 업상 무명으로 인해 업이 일어나는 형상이 첫 번째 미세 번뇌인데 아레아식에 내재된 깨닫지 못한 무명의 요소에 의해서 마음이 움직이는 걸 업이라고 부른다. 무명으로 인해 어떤 움직임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마음이 움직였어요. 그걸 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무명으로 인해 업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얘기를 합니다. 깨달았으면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을 건데 깨닫지 못함이 있으니까 마음이 움직였다는 거예요. 마음이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 괴로움이 있게 된다. 그럼 벌써 이게 현상계에 대해서 이미 이게 살만 나나요? 여기까지 읽고 나면? 아, 좋됐다. 빨리 지금 어떻게든 정리하고 난 떠나야겠다. 지금 이거 지금 소승적인 겁니다. 대승귀신론인데 너무 관점이 소승적이에요. 결과는 원인을 떠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미 무명이 작동했으면 너는 끝난 거야. 지금 이거예요. 결과는 이미 원인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무명이 작동했다 그러면 너는 육도윤회는 이미 맡아놓은 거야. 그럼 답은 뭡니까?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다 날려버려. 다 날려버려. 자 보세요. 업을 다 지우고 고도의 명상에 들어서 최초의 한 생각이 무명의 업이 한 생각 이거예요. 무명이 작동할 때 작동을 멈춰버려. 그러면 현상계가 나타나지 않아. 무명이 못 일어나게 막아버리면 너는 해탈이야. 이게 요가 수트라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설명돼요. 요가 수트라도 그 에고가 지은 모든 업, 거기서는 업을 잠재 인상이라고 해요. 잠재 인상을 싹 지우고 나면 전지전능해지는데 그때 전지전능에 머무르지 말고 전지전능해도 현상계 살아야 되니까 전지전능해질 때 최초의 한 생각이 일어나는 걸 탁 막아버리면 참나 독존 상태에 들어간다. 여기는 본각 독존 상태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요가 수트라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어떤 시대의 소산일 거예요. 인도에서 그런 연구가 불교건 힌두교건 진행된 거예요. 이미 요가 수트라에도 불교 영향을 받고 있어요. 요가 수트라에 사무량시민이 법운진이 다 나옵니다. 법운산매니. 그러니까 이게 이미 영어도 함께 쓰고 있어요. 사실은 서로 영향을 이미 주고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교식 설명입니다. 힌두교식 요가수트라식 설명은요, 저 청정한 본각 그 자체를 브라만이라고 부르면, 푸르샤라고 부르면, 마야는 프라크리티라고 그러고, 프라크리티에 의해서 이 프라크리티와 푸르샤, 브라만인 푸르샤가 함께 함께 작동하는 경지를 그러니까 프라크리티 마야 안에 들어와 있는 브라만의 작용을 부띠라고 그래요. 마하트나 부띠라고 하는데 그게 아레아식이에요. 그러니까 청정한 진화가 아레아식 우주의 신성으로 작동해요. 마하트로. 그러니까 이미 무명의 요소가 프라크리티라고 전제돼 있어요. 자, 프라크리티가 전제돼 있는데 그 프라크리티 요소로 인해서 에고 의식이 생겼는데 아힌카라라 그래요. 아힌카라라는 에고 의식이 생겨나고 다섯 가지 색성향 미촉법의 원소들이 생겨나요. 그러면서 이 우주가 펼쳐집니다. 똑같아요. 각자 대칭되는 게 그 정확히 있습니다. 거기도 80부터 70 다 설명해요. 그런데 자, 힌두교식 설명은 부띠나 마하트라고 불리는 프라크리티적 요소를 갖고 있는 신성을
초월하자는 거죠. 그래서 전지전능해졌을 때도 안주하면 안 되고 초월해서 프라크리티적 요소를 다 버리고 완벽하게 푸르샤나 브라만적 요소로만 존재하면 이 진화 독전, 우리 이 여정이 끝난다는 거예요. 다시 현상에 놔두면 안 돼요. 절대 힌두교에서는. 근데 지금 대승기 신호는 아니에요. 다 떠나지 않아요. 아레아식을 안 버리잖아요. 아레아식 안에는 이미 무명의 요소도 있었죠. 근데 어둠의 요소로 작동하지 않게 했을 뿐 아레아식 자체를 버리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 아레아식이 지금 힌두교에서는 부띠 마하트에 해당됩니다. 신성의 요소를 갖고 여기서 그런 아레아식까지 버리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아레아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현상계 다시 나타낼 수가 있는 자유자재로. 그러니까 동양식으로 말하면 힌두교는 그 푸르샤 무국으로 들어가 버려야 돼요. 태극도 버리고 부띠라고 하는 태극의 요소를 버리고 무국으로 들어가는데 지금 불교는 무국 태극을 함께 아레아식이라고 부르면서 태극적인 요소도 안 버린다고요. 그러니까 태극적인 요소를 안 버렸기 때문에 현상계에서 자유자재로 그 환극의 작용을 펼칠 수 있는 거예요. 잊어버리세요. 지금 제가 이상한 얘기를 확 했는데 아무튼 자 이 유튜브에 기록만 남겨놓고요. 나중에 공부하실 때 참고만 하세요. 자 갑자기 요거 수락까지 다 하려니까 괜히 말 꺼냈다 싶어서 서둘러 정리하고 진도 나가겠습니다. 자 요것만 오늘 이해해도 대단한 겁니다. 아레아식 안에서 이런 짓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레아식이 한편으로는 애골 만들면서 한편으로는 우주를 만드는데 그게 다 무명의 작용이었다. 왜? 어둠의 요소가 없었다면 어떻게 이렇게 그 절대 광명의 경지에서 왜 이런 현상계가 생겨나냐는 거예요. 어둠의 요소가 꼈다. 이것도 힌두교랑 같은 입장이에요. 마야가 작동했다. 그런데 힌두교처럼 마야도 결국 신의 작용이다라고 인정, 통쾌하게 인정해버리시면 좋았을 텐데 인정을 유식학은 인정하는 입장인데 이쪽은 인정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뭔가 인정하는 척하면서 끙 하고 계속 뭐 사과할게 뭐 이렇게 우리 잘 지내자 하면서 막 적고 있단 말이에요. 뭘 잘못했는지에 대해서 막 적고 있어요. 아레아식이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를 적고 있어요. 본래 열반이지 하면서 막 적고 있어요. 어디서부터 무명이 작동했는가 이런 건 저는 좀 안 좋아하지만 그래도 이런 이왕의 연구가 있어서 우리가 또 우리가 공부할 때 도움받는 게 있어요. 그래서 좀 그 부분만 취하려고 읽어드리는 겁니다. 능견상 한번 읽어볼까요? 능견상은 능이 인식하는 형상, 즉 인식의 주체를 형성함을 말하니 무명의 움직임에 의지하여 능이 인식하는 것이다. 자, 논리적 순서입니다. 무명이 작동했으니까 능이 인식하는 좁은 시각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참나의 시각과는 다른 개체적 시각이 생겨났어요, 우주에. 우주에 태양이 탄생할 때 상상해 보세요. 우주가 빅뱅이 일어나고 발산에 가다가 발산과 수축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팽창해 가다가 어느 순간 지금 태양 같은 별들이 스스로 빛을 내는 존재들이 우주에서 탄생했겠죠. 확 타오르면서 그때 우주가 환해졌겠죠. 그 전부터 뭐 빛이라는 건 있었겠지만 태양과 같은 별이 등장하면서 스스로 불을 내야 빛을 내야 별이죠. 진짜 별들이 우주에 등장할 때 우주가 장관이었겠죠. 마찬가지로 참나에서 우주가 이 무명이 작동했을 때 에고가 탄생한다는 게요. 되게 경이로운 일 아닙니까? 저는 에고는 참나의 최고의 창조물이다 이런 강의도 했었죠. 세상을 바라보는 이 작은 시각이요. 작지만 위대한 겁니다. 이 시각이 있으니까 우리는 현상계를 경험하잖아요. 사실은 저는 법신불이 참나로 나섰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이걸 무명의 작용으로 보는 게 아니고 법신불이 참나로 놔뒀다. 자신을 놔뒀다. 수많은 우주의 다양한 중생의 입장으로 법신불이 자신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그 보는 자가 있으니까 결국 보이는 대상이 있어야 되죠. 그 경계상도 등장합니다. 경계상은 무명의 움직임에 의지하여 능이 인식한다.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인식할 수 없다. 계속 토를 달아요. 안 볼 수도 있었는데. 막 이런 걸 계속 지금 쓰고. 사실은 안 볼 수도 있었는데. 이런 말 왜 자꾸 불편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경계상, 능이 인식되는 경계의 형상. 인식의 객체가 이제 형성됩니다. 아래아식에서. 능이 인식하는 형상에 의지하여 경계가 망령되게, 굳이 표현을 써도 망령되게 나타났다. 끝까지 지금 포기하지 않으시죠? 인식하지 않으면 경계도 없었는데.
에고가 안 나타났으면 경계도 필요 없었는데 막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그 궁시렁궁시렁 하시는데 하지만 아레아식은요 주객을 만들어내는 존재입니다. 애초에 그거를요 다른 말로 하면 그래서 이 무명은요 창조성으로 보셔야 돼요. 근본 무명은 이 지말불각 중에 또 이런 육추 같은 거는 분명히 이건 어둠의 요소입니다. 어둠의 요소인데 저는 근본 불각하고 이 삼세작용은요 세 가지 미세번뇌라는 거는 창조성이에요. 아레아식의 창조성. 아레아식이 그 태극은 음양의 음양 그 동양은 현명하게 태극이 음양을 갖고 있죠. 음양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발상과 수축을 일으키고 예, 창조성을 가지고 우주를 창조해냅니다. 그냥 창조성이에요. 그거를 우주가 창조된 거를 되게 그 못마땅해하는 입장에서는 무명으로 보이는 거야. 아, 그때 이때 무명을 내가 발로 차버렸으면 우주 안 나왔는데. 그럼 내가 오늘 이런 시련을 당하진 않았을 텐데. 뭐 시련이건 실련이건 아무튼 내가 안 당했을 텐데. 시련을 안 당했을 텐데. 이런 그러니까 그 일체 인생을 고로 보는 입장이 이미 전제돼 있죠. 이런 거 읽어내셔야 돼요. 안 그러고 제가 제일 안타까운 거는 대승기신 아이고 부처님 아이고 부처님 법구경 아이고 부처님 내용이 다 다른데 아이고 부처님 어떻게 사세요? 아우 부처님 믿고 갑니다. 그럼 제가 볼 땐 진짜 모호한 삶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한 조각 가피를 바라면서 계속 살아갑니다. 뭔가 믿고 가다 보면 가피가 오겠지. 자, 이 아레아식의 창조성을 지금 저렇게 멋있게 설명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좀 시각이 부정적이다. 이런 부분에서 제가 좀 풀이 해놨어요. 대승기신호에서는 경계가 환영에 의해서 나타났다고 보죠. 그 아레아식의 환영이에요. 그러니까 환영이 가짜라는 게 아니라 아레아식의 작용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환영이라는 의미는요 불교에서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 나타나 보이는 현상의 실체가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보세요. 불교에서 금강경에서도 만물이 환영이라고 하는 건요. 이 자체가 독자적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환영은 내 바라보는 의식의 작용이라는 거예요. 아래아식의 작용이라는 거예요. 즉 아래아식이 실체고 이거는 환영이라는 거예요. 이게 가짜라는 것도 아니고 실체가 이게 뭐죠? 허망하다는 게 아니라 존재인데 너랑 별도로 있는 존재는 아니라는 거예요. 너 의식의 소산이지. 오묘하죠, 이야기가. 그러니까, 자, 그러니까, 환영이라는 말만으로 부정적인 말은 아니에요, 애초에. 그런데, 대승기신론은 지금 상당히 부정적으로 쓰고 있어요. 안 나타났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무명으로 나타났다느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한번. 그런데, 대승기신론이요, 주로 참고한 경전이 능가경입니다. 능가경을 많이 대승기신론이 내용에서 수용하고 있다는 게 보여요. 그런데, 능가경 입장은 좀 달라요. 그래서, 이게, 불교 공부에서 제일 지랄 같은 겁니다. 경전마다 달라요, 입장이. 제가 성리학 공부할 때 제일 지랄 같은 게 뭔지 아세요? 퇴계 율곡만 학설이 다른 것 같죠? 퇴계 제자들 간에 또 다르고요. 율곡 제자들 간에 또 달라요. 돌아버립니다. 저는 딱 오늘 누구를 읽지? 김장생. 그럼 김장생에 맞춰서 좀 조절을 해야 돼요. 김장생은 사단을 이렇게 보고 어떤 건 퇴계를 배웠고 어떤 건 율곡을 배웠지 어떤 건 자기 학설이지 막 조절을 하고 봐야 읽혀요. 백인백설이에요. 성리학도. 조선 후기 시골마다 다 입장이 달라요. 똑같이 불경도 불경마다 입장이 달라요. 미치겠네요. 초기경을 좋아하실 만해요. 초기경을 한 입장이거든요. 석가모니. 근데 대승경은 경전마다 입장이 다릅니다. 대승기신론에서는 경계가 환영으로 나타났다고 하는데 비록 한마음의 작용이라고는 하지만 무명업상에 의한 것으로 여겨서 분별의 마음에서 발생한 망령된 것으로 본다. 자, 대승기신론은 이 환영을요, 자, 무명업상을요, 이게 여기서 이미 분별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 자체가. 이거를요, 뭐라고 하냐, 업식이라고 그래요. 업식. 업식의 분별의 마음이에요. 업식. 의식으로, 나중에 의식으로 또 설명해줘요. 번뇌의 형상으로는 무명업상이라고 하는데요. 의식으로는요 업식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능견상은 의식으로는 전식이라고 그래요. 한번 구른 의식, 구를 전자 써서 전전긍긍하다 그랬죠. 마음이 막 구르고 있는 거죠. 구르는 의식. 경계상은요 현상계를 나타냈다고 나타낼 현자 써서 현식. 뒤에 나옵니다 본문에. 자, 의식으로 부를 때는 업식이라고. 저 업식이 분별 망상이에요. 업식이 애초에.
업식이 분별의 마음이 일어났기 때문에, 즉 참나로 잘 있다가 괜히 망상이 일어나서 우주가 펼쳐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망상도 공하다라고 또 어떻게 보면 통 크게 수용하는 듯 하면서도 그런데 망상이다 이렇게 계속 고집한다는 거죠. 그런데 능가경을 보세요. 능가경은요, 환영으로서의 현상계 등장을 망령된 것으로 보지 않아요. 유식하계랑 입장이 같습니다. 환영의 존재라고 해서 허망한 것이 아님을 주장합니다. 단지 열애장의 의지에서 존재한다는 측면에서, 이거를 불교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자성이 없다라고 그래요. 여러분, 자성이 없다는 말 많이 들어봤죠? 마음법은 자성이 없다. 이게 뭔 뜻인지 아세요? 자성이 없다는 거는 독자적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참나작용이지. 얘가 나랑 독자적 존재면 얘는 자성이 따로 있는 건데 나랑 별개의 독립된 성질이 없다는 거예요. 내 의식의 작용이라는 거예요. 사실 자성은 있죠. 왜냐하면 내 마음 중에 얘는 얘처럼 작용하고 얘는 얘처럼 작용하니까 자성은 있어요. 그런데 자성이 없다라는 말을 쓸 때는 이런 의미의 자성이 아니고 나랑 독자적인 그런 성질이 없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법공을 깨치신 분들의 특징이 이겁니다. 깨달음을 얻은 분들은요, 마음법을 내 마음의 작용으로 보죠. 즉 나랑 둘이 아니라고 봐요. 그런데 일반인들은 나 밖에 이게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밖에 이게 있다고 보면 여러분 아집은 아니고요. 그거는 여러분 에고가 제일 중요하다, 우주에서 별도의 존재다라고 믿으시면 아집이고요. 나 밖에 이게 있다고 믿으시면 법집이라고 그래요. 법에 걸린 거예요. 마음법에 걸려 있어요. 아집을 깨는 건 아공이에요. 나라는 게 결국은 무상고 무아요. 에고는 본체는 참나다 하는 걸 아는면 아공을 깨치시면은 아집이 깨지고요. 법공을 깨치면 법집이 깨집니다. 법공은 뭐죠? 마음법이 본래 내 참나의 작용이다. 그러니까 법집은 반대니까 뭐겠어요? 법공이 깨는 게 법집이에요. 그럼 법집은 뭐겠어요? 마음법은 내 밖에 있다. 이게 법집이에요. 지금 과학자들은 마음법이 내 밖에 있다고 믿고 연구하시는데 지금 철학자는 그게 사실 너야. 그러면 뭔 소리야? 양자역학보다 더 충격적이야. 너야 사실은.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보면 맞는 말이에요. 지금 내 뇌에서 다 재구성해서 보고 있기 때문에 과학적으로도 말이 돼요. 들으면 충격적이지만. 근데 이걸 과학적 분석으로 아는 게 아니라 의식적 체험으로, 영적 체험으로 알면 법공을 증득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자, 능가경에서는 그 아집 법집을 깨라고는 하지만 현상계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원문 제가 읽어드릴게요. 대해요. 능가경은요, 대해보살한테 말하는 그런 방식으로 쓰여져 있어요. 대해보살이요, 어떤 부처가, 우리 이름도 잘 모르는 그냥 그 창작한 듯한 부처가 등장해서 석가모니 불이 했다고 하면은 의심이 나니까 어떤 부처가 등장해요. 과거 부처라고 하면서 등장해서 대해보살한테 설법을 해줍니다. 여러 환상의 일은 망령된 미혹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참나에서 경계가 나타났다고 해서 그게 미혹의 원인은 아니다. 잘못된 거 아니다. 이겁니다. 그럼 창조된 거죠. 참나에서 창조된 거지 잘못된 거 아니다. 환상은 여러 과오와 악을 낳지 않는다. 환상이 잘못된 건 아니다. 여러 환상의 일은 분별이 없기 때문이다. 그건 그대로 참나의 작용이다. 철저히 긍정하고 있죠. 대해요. 망령된 미혹은 오직 어리석은 범부가 마음으로 아집 법집을 내서 집착할 때 생긴다. 여러 성자는 집착을 안 하기 때문에 환상의 일을 일으켜도 아무 상관이 없다. 또한 대해요. 모든 법은 환상처럼 없는 것이 아니다. 환상이라고 하니까 허망한 걸로 생각하는데 그런 거 아니다. 서로 환상이랑 환영이랑 비슷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체법이 환상과 같다고 말하는 것 뿐이다. 이런 구절 보면 제가 놀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런 주장을 하고 다니다가 나중에 능가경을 사서 봤는데 이런 구절이 딱 있어요. 놀래요. 똑같은 소리를 하고 연구 결과가 똑같은 거를 1000년 전에 이렇게 2000년 전에 연구된 성과물에서 이렇게 발견하게 되면요. 똑같은 연구 실험 결과를 놀리지 않겠어요? 더 확신도 들고 아 내가 오판한 건 아니었구나. 왜냐하면 이런 생각은 드는데 이렇게 말하는 경전이 없고 다 무명작용이다 이래버리면 저도 흔들리잖아요. 내가 뭔가 잘못됐나? 내 실험이 뭔가 잘못됐나? 의심스러운데 똑같은 말을 해주신 분이 계시면 힘이 나죠.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그 꼴찌들의 서로 점검처럼 이분이랑 저랑 같이 틀렸을 수도 있어요.
대생기신 논이 맞고 능가경이랑 제가 둘이 틀렸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의심은 또 해봐야 됩니다. 이걸로 아직 확실한 건 아닌데 그래도 제 경험과 똑같 이 제 경험에 근거해서 저도 자명하게 입장을 세웠는데 또 의견이 같은 분을 만나면 힘이 나죠. 아, 더 탐구해 볼 만하다. 내 입장을 쉽게 버릴 건 아니다. 이런 걸 느끼게 됩니다. 자, 이 3세와 6추 간에 차이가 하나 있어요. 여기서부터는 진짜 그 아집 법집으로 인한 이제 번뇌가 아주 노골화되는 단계입니다. 근데 이때는 그 달라요. 이때는 아집 법집을 논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보세요. 70이 있어야 아집이 생기거든요. 70이 있어야. 오늘은 여기가 안 돼. 네. 70이 있어야 아집 작용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있어야. 그리고 보세요. 경계가 있어야 법집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경계가 있어야 집착을 하죠. 그렇죠? 그런데 자, 이 단계에서는 무명이 작용해서 칠식을 만들어내는 부분이고 경계를 만들어내는 부분이지 지금 경계가 만들어지고 에고가 만들어진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칠식과 오식의 대상 얘기를 하게 되면요. 이 둘 간에 벌써 아직 법집이 발생해버려요. 즉 주객이 만나죠. 자 여기는 특징이 뭐냐면요. 주객이 아직 나누어지지 않은 단계입니다. 팔식에서는. 칠식 아집이 아직 에고가 등장하지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팔식작용이에요. 팔식작용이기 때문에 자, 팔식작용이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에 무명의 요소, 분별의 마음은 분명히 있는 것 같지만 어둠의 요소는 있지만 아직 주객이 서로 만나진 않았어요. 지금 여기서는. 주객이 형성되는 과정을 써놓은 거지 주객이 만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육추 번뇌의 특징은 주객이 만나면서 벌어지는 아집 법집의 번뇌입니다. 그러면 3세는요, 미세한 번뇌는요, 그냥 그 주객을 만들어내는 과정도 일종의 번뇌로 보는 거예요. 좀 다르죠. 그래서 미세한 거랑 지금 이게 달라요. 그래서 3세의 특징은 주객이 서로 만나고 있지 않습니다. 6추의 특징은 주객이 만나면서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주말불각의 주말불각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때 이런 모든 주말불각 작용은요. 이는 직접적이고 내적인 원인을 말하고요. 연이라고 하면 인연이 아닙니다. 연은 간접적 원인이고 외적인 원인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런 지말불각의 모든 작용을 분석할 때 이 3세는 어떤 원인으로 생깁니까? 업식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고 그 업식 이전에 뭐 때문이죠? 근본 불각 때문에. 애초에 우리 안에 근본 불각이 있어서 저걸 원인으로 해서 3세가 생겼죠. 자, 그 다음에 진말 불각들은요. 이걸 근본 원인으로 하되 3세의 작용으로 생겨난 이 경계 있죠. 이 경계를 연으로 해가지고 이제 주객 작용이니까 경계를 연으로 해가지고 발생합니다. 문제가. 이되시죠? 그래서 모든 지말 불각들은 자 그러면 그 특히 이제 여섯 가지 거친 번뇌는 어떤 인연으로 생깁니까? 그러면 어떤 인연으로요? 근본 불각을 원인으로 하고 그래서 3세가 생긴 거죠. 그래서 생겨난 경계상을 연으로 해서 간접적 원인, 외적인 원인으로 해서 내 마음에서 여섯 가지 거친 번뇌가 이제 생겼습니다. 이렇게 말씀. 하면 딱 맞죠. 이게 대승기신론은 아주 논리적이에요. 이런 게 탁월합니다. 논리적으로 철저히 우주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마음에서 어떻게 현상계가 발생하고 어떻게 우리는 현상계에서 청정해질 수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마음에 갖춰진 한 마음의 본체와 형상과 작용은 어떻게 위대한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정말 잘 써놨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3세까지만 했어요. 제 입장을 너무 강조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이해하신 데 도움이 됐길 바라고요.
그래서 3세는 미세한 번뇌라고 분명히 말하지만 여기서는 제가 볼 때는 창조성이다. 창조성이에요. 우리 아레아식이 갖고 있는 창조성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뭐 이해 안 되시는 거 있으십니까? 어렵죠. 진도 얼마 안 나갔는데도 이렇게 어려우시면 안 되는데. 그래서 근데 이런 내용이 비슷비슷한 내용들이 계속 진행될 겁니다. 그래서 별건 없어요. 3세 6춤만 잘 아시면 돼요. 자, 요 팁만 드릴게요. 대승 지금 한 마음 아시면 돼요. 모든 대승기 신론 강의 전제가 될 겁니다. 한 마음의 최상령. 그 다음에 한 마음 안에는 각과 불각의 요소가 있다. 그래서 본각 시각이 있다. 그래서 본각 시각이 하나가 되면 구경각이다. 자, 지금 마무리 정리만 들으셔도 지금 오늘 3시간 복귀가 되실 겁니다. 불각이 있다. 그 불각에는 근본 불각, 아레아식상에 존재하는 어둠이 있고 어떻게 보면 아레아식의 창조성이고 그걸로 인해 발생하는 우리 의식에서 발생하는 세 가지 미세 번뇌, 여섯 가지 거친 번뇌의 지말 불각이 있다. 자, 여기까지가 대승기 신론이 쭉 전개해 왔잖아요. 그럼 향후 내용도 복잡합니다만은 여러 내용들이 나옵니다만 결론은 3세 육체를 육출을 단계별로 정화해서 자 정화해서 다시 이 최초의 무명 업식을 타파하고 본각으로 되돌아가는 그 작업입니다. 그래서 중생들은 태초부터 때가 묻어 있어요. 그래서 이 대승기 신론 입장에서는 중생들은 태초부터 때가 묻어 있어서 그 때를 벗겨냈을 때 우리가 진정한 부처가 된다는 거고 그 때가 지금 이런 겁니다. 때의 실체가 이거예요. 그래서 때를 벗겨내서 우리 하나하나가 다 본각과 하나가 될 때 우리는 다 부처가 된다. 이게 대승기 신론의 본질입니다. 제가 한편 한편 하더라도 전체 스토리를 꼭 말씀드릴게요. 그래야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고 지금 강의를 들으실 테니까 이게 좀 지겹더라도 꼭 계속 들으시다 보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대충 이런 스토리예요. 그래서 제가 반대하는 거는 그 너무 초월적 목표를 정해놓고 달려가게 하고 있다. 그게 대승 정신에 맞는지 모르겠다. 벌써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한마음의 최상용을 그대로 수용하자면 지금 이 순간 이미 한마음의 작용인데 이걸 다 무명의 작용으로 보고 거부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이런 시각에서 논문을 더 전개해 보면 어떨까? 제가 괜히 지도 교수가 돼서 이런 시각 말고 한마음의 최상용 쪽이나 마음에 드는 이쪽을 더 밀고 나가보지 뭐 이런 조언을 하고 싶은 거죠. 더 밀고 나가면 뭔가 이런 거랑은 다른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이걸 다 한마음의 작용으로 설명하면 어떨까요? 자, 그러면 또 재밌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3세는 번뇌로 보고 타파하자고 보는 것 자체를 저는 반대하고 그러면서 유식학 입장과 저는 비슷하고 유식학 입장에 동의하고 육추 타파 이런 거는 또 대승기 신론에서 설명한 내용들이 또 훌륭한 게 많습니다. 그걸 꼭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앞으로는 이제 일지, 이지 이런 얘기도 나올 거예요. 일지보살은 이 중에 육추 중에 어디까지 타파하고 이게 나와요. 대승기 신론이 대단한 게 이거를 아주 구체적으로 접근합니다. 논리적으로. 그래서 육추 중에 맨 꼭대기에 있는 그 육추의 맨 꼭대기가 아집이거든요. 그 아집 타파하면 칠지보살이 대승기 신론 칠지보살에 타파. 그러니까 칠치면 칠지보살이면 육추를 타파해요. 그럼 남은 게 삼세죠. 팔지부터는 3세를 타파한다고 접근하는 거예요. 근데 말이 안 되는 게 3세가 타파로 이걸 어떻게 타파해요? 팔지가 팔지라고 그러면 팔지는 경계상을 타파한대요. 팔지는 경계가 없어지나요? 말이 안 되죠. 구지는 능견상을 타파한대요. 그럼 구지부터는 애고가 없나요? 말이 안 돼요. 그럼 십지는 무명업상 타파 못해요. 십지에서 타파 못하고 불지 가면 타파해요. 그래서 우주에서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지나치게 논리만 강조하고 있고요. 팩트랑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원효스님마저도 이걸 번역할 때 설명할 때 논리가 그렇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실제 십지보살과도 에고가 있고 다 있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십지보살과도 업식과 전식과 현식은 여전히 있다. 요거를 원효스님이 얘기해요. 그 좀 말이 안 되니까. 그래서 오늘은 제가 안 드렸지만 다음 시간에는 그 원효스님의 그 얘기 아니 다음 시간에는 이거 나눠드린 거 그냥 진도 나갈게요. 다음 시간 그 다음 시간에는 아까 그런 이제
그런 레벨 그 일지에서 어디까지 없애고 이런 얘기까지 구체적으로 또 들어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대충 대승기 신론이 이런 스토리라는 것만 하면 아시라는 거죠. 다음 얘기 미리 드린 게 대략 이런 스토리다. 재밌겠죠. 그래서 저 올해는요 제가 불경은 다른 거 안 하고 대승기 신론을 끝내는 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유교 경전 하나 하고 대승기 신론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대승기 신론을 여기 오신 분들한테 미리 좀 광고 좀 하는 거. 계속 새로운 분이 오시면 저도 또 얘기해야 되니까 올해 한번 대승기 신론을 끝내는 방향으로 한번 달려가 볼 테니까 참고하셔서 계속 대승기 신론 강의를 들어주시면 재밌겠습니다. 이게 정말 그 흥미로운 이 연구소입니다. 연구소라고 설명드릴게요. 흥미로운 연구소니까 함께 또 이걸 연구하면서 저도 또 공부하고 여러분도 공부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